오늘이에요? 오늘이요. 내가 그래서 우리 동생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좀 가르쳐달라고 좀 아하. 이렇게. 아하. 아하. 커플 중에 제일 완판 커플이잖아 노래가 홈쇼핑 게. 저희 둘이 했던 최고 기록은 온수 매트가 좀 비싸거든요. 그쵸. 온수 매트 비싸지. 네. 근데 그거를 저희가 270% 팔았어요. 이야. 270% 팔았어요. 네? 대단하다. 그러니까 목표치가 100%라 그러면 그걸 270%. 이게 몇십억 정도 되는 건? 몇십억 정도 되는 건? 어? 와. 이게 지금 몇 하루에 수십억을? 하루에. 예? 한 시간에. 한 시간에. 와. 한 시간에 수십억을? 와. 진짜 대박이다. 대단하시네. 100% 딱 되면 진짜 많은 사람 와 됐다 막 이러는데 우리 270%를. 와 대박. 기록이다 기록.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출연료를 뭐 받으신 건지 아니면 기대치를 넘었어. 100인데 270이 됐어. 그럼 약간의 더 두 분한테 가는 게 있나요? 아. 그런 게 제일 궁금하죠. 궁금하죠. 궁금하지. 아, 인센티브. 그러니까. 이제 계약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근데 반대로 못 나간다고 생각해봐. 잘 안 나가 봐. 그럼 어떡, 아, 그것도 문제네 또.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이제 그렇, 출연료로 안전. 받는 게. 아니 뭐 더 없어 270% 팔았는데? 감사. 감사. 아 그렇구나. 감사와. 있을 줄 알아, 있을 없구나. 근데 이제 계약상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주먹밥이랑 네. 같이 하고 있는 거는 팔리는 대로 퍼센테이지를 받죠. 오늘 왜 그렇게 받고 싶으세요 오늘? 아니, 오늘 왜 그렇게 받고 싶으세요 오늘? 아니. 아니 절대 나 이거. 270% 하신 거예요 지금? 홈쇼핑이라는 게 사실 오늘 만약에 내가 이걸 팔았어, 그럼 오늘 매출이 나와야지 다음 방송이 잡혀요. 내가 만약 오늘 방송이 안 나오면 들어갈 시간대가 없어. 아.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매출. 만약 그때 잘 팔리면 계속 꽂히는 거죠. 맞아요. 계속 꽂히는 거죠. 맞아요. 와 이게 우리가 오늘 자두인가 뭐 그러던데. 오. 자두였고 두 번째가 무슨 아이스크림. 세 번째가 밥솥 아이스크림. 세 개가 이제 오늘 세 가지의 제품을 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두 어렵다 자두. 솥도 어려운 아이템 아니야? 그러게요. 쉽지 않은 건데. 그럼 우리가 온 김에 우리도 사실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좀 그래. 알려주고 감사합니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락치기 해야 돼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첫인사. 첫인사? 아 중요하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첫인사. 첫인사? 첫인사. 내가 만약에 쇼호스트야? 자 그럼 이제 인사를 하셔야 돼요. 제가 넘길 거예요. 이미 어깨가 부서졌네요. 이거 방송가인데.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정경미입니다. 와, 지금 진짜 덥죠? 이럴 때 우리가 좋은 거 먹고 힘내서 일해야 되는데 오늘 그거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하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까불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까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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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주겠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좀 올리기라도 하지. 너무 처진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상조 느낌이야, 지금 약간. 너무 처져. 이게 채널 돌아가요. 홈쇼핑은. 봤는데 별로 바로 채널이 돌아가. 바로 이래는데? 그럼요. 맞아요. 첫인사 어떻게 어떤 톤을 잡느냐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 7시 반부터 시작이잖아요. 활기차게 에너지 있게 들어가야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니까 먹음직스러운 아이들을 가지고 한번 먹어보세요. 바로 주문 누를 수 있게. 네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극단 훈련을 이걸 먹었는데 얘는 굉장히 달아요. 닮은 좋지 뭐.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아이예요. 네? 저 레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건 쉰 거잖아 단계 아니고. 네. 나 이거 약한데. 이게 먹었을 때 굉장히 신데도 너무 맛있다. 긍정적인 멘트. 이런 훈련까지. 야 이거 참. 단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브릭스 12짜리네.
저거 어째? 저 너무 힘들다. 야, 왜냐면 저희가 이런 입천장이 다 되는 상황에도 이렇게 멘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이 자두가 지금 굉장히 고당도예요. 아, 네. 이거보다 더? 네네. 그러니까 자두 한번 드셔보세요. 브릭스가 얼마라고? 야, 빨리 주세요. 야, 빨리 주세요. 생각만 해주시오. 어떻게 준호 씨? 와,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게 드시죠? 어우, 단향이 여기까지 나요. 왜? 고당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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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당도네. 아니, 미치겠다. 입안에서? 입안에서? 달콤함이. 네. 맹돌아요. 김도현 씨 눈을 왜 그렇게 뜨세요? 물론 느낌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너무 달아서. 자, 이원희 씨도 지금 김준호 씨가 진짜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네, 네. 네. 이원희 씨도 한번. 아, 이 아이는 어떤 단맛을 갖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요. 이거보다 더 달다고 하니까 정말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맛있겠다. 이게 그게 달다고요? 갈기치면. 제가 입이 작아. 아, 잠깐. 입이 작네요. 아, 작. 입이 작네. 아우! 아우! 어머니가 생각이 나면서 아우! 내가 이미시다. 너무 잘해서. 아니 근데 너무 빨리 드리시고 아, 그 정도 달면 어머님 선물 드리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 아니요 이게 이게 엄마 같은 생각이라니까 눈물이라면서 엄마 같은 생각이라니까 눈물이라면서. 아 진짜 잘해. 예, 예. 훨씬 잘해. 예. 신기한 거? 아 그래서 어머님 선물로 드리고. 네네네. 아이고. 그리고 오늘. 밥솥을 한다고? 밥솥. 밥솥? 두부까지 먹는 건데 먹는 건지 대충 아는데 밥솥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밥솥. 근데 밥솥 할 때도 분명히 밥을 먹을 거예요. 그렇죠. 이 밥솥에서 전기밥솥에서 했던 밥이 너무 맛있다. 아. 분명히 밥솥에서 열자마자 밥을 한번 뜰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굉장히 뜨거울 거란 말이에요. 오. 어, 뜨거운 거 먹는데? 뜨거운 거니까 그것도 한번 먹는 우리가 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네. 나 시켜 먹어. 네. 시키? 예? 나 물 말아도 먹어. 물 말아서 드시면 안 돼요. 말아먹는 거잖아. 그냥 말아먹는 거야. 갑자기 말아먹는 거야. 정말 그 모락모락모락 김이 났을 때 앙!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엄청 뜨겁죠. 진짜 극한 훈련이다. 왜냐하면 이제 1인 가구 시작. 그러면 밥솥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유 뜨겁네. 오 뜨거. 밥이 그냥 뜨끈한. 윤기가 잘 흐르면서 아주 그냥 지금 밥. 맛있게 퍼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먼저 아, 제가 이거 제가 먼저 먹어요. 네네. 아우 밥이 너무 잘 됐네요. 역시 푸니까 밥이 잘 안 될 수가 없죠. 아 이걸. 제가 정말 딱쪽으로 딱쪽으로 전밥 등급자 중간에 어찌 너무 맛있어. 그리고 또 아우. 하나의 팁은 딱 먹었을 때 하면 한 번 쑥 빠지는 거야. 아. 그런 것도 괜찮아요. 아, 노하우네. 한번 연습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김이 나온다. 대박인 거죠. 근데, 김이 나오면 돼. 자, 드세요. 자, 진짜 뜨거워.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시 가. 아, 너무 많이 폈다. 어우, 잘 먹는다. 아이고. 아우, 이게 왜 이렇게 추잡시려? 김 빼고 있나 봐. 너무 오래 빼잖아.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이빨 다 빨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